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우리 박정우 교수님과 함께 네. 흥미로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D 프린터가 무역을 바꾼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정우 교수님. 저희 아침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재밌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박정우 교수님. 3D 프린터 근데 한참 뭐 한 5, 6년 뭐 이때쯤에 막 이게 뜨는 것 같더니 살짝 이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3D 프린터 네.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 최근에. 아 그러시죠? 네. 근데 최근 이게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요? 예,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을 부양하기 위한 마지막 젖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부의 공적 펀드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민간은 소비나 투자나 고용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뭐 인프라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아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방역이나 여타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상황인데 네. 좀처럼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니 세원을 어디서 확보할까 했다가 네. 가장 최근에 대두됐던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디지털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세금이 모자라다. 예, 그래서 그러면 관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3D 프린팅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먼저 3D 프린팅이 그 사이에 얼마나 또 급 발전을 해왔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 먼저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원래 프린터라는 건 2D에다가 인쇄하는 게 통상적인데 3D 프린터라는 건 말 그대로 3차원적인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기술이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이 3차원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군가가 3차원 설계 도면을 만들어주면 그걸 바탕으로 3D 프린터가 우리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어떤 적층형으로 뭘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네. 만드는 그렇지.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실물이 있으면 그 실물을 3D 스캐너로 그대로 스캔을 떠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줘 하는 게 이제 3D 프린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그동안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선 잠잠했지만 해외에서는 크게 성장을 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 보시면 자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3D 프린터가 약간 뒤로 빠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3D 프린터가요? 예. 최근에는요. 예전에는 뭐 그 플라스틱 비슷한 거 그냥 액상으로 이렇게 뿜어가지고 적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바로 금속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산업의 중간재라든가 최종 제품을 바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금속으로 3D 프린팅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최근 10년 동안 특히 요 근래 들어서 더더욱 3D 프린터와 관련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왜 몰랐어?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가 3D 프린터 얘기가 이제 싹 죽어버린 건데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원래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기술 수준을 레벨로 따지면 한 3개, 4개로 나누는데요. 레벨 0은 제품 테스트를 위한, 즉 시제품이나 제품 개발 단계에서 도구로 사용하는 게 3D 프린터인데 우리나라가 주로 이런 걸 많이 썼었죠.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3D 프린터 활용해서 시제품 좀 빨리 만드는 수준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레벨 1은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중고품을 3D 프린터로 생산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단종된 자동차 부품을 예를 들어서 내가 1970년 재규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갔던 베어링이 지금 마모됐다. 그럼 그거를 3D 프린터로 복원해서
주는 이런 게 이제 레벨 1이고요. 그게 돼요? 다시 대량 생산하기 힘들 테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레벨 2는 여러 부품을 하나의 출력으로 딱 만들어서 공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벨 3는 말 그대로 3D 프린터와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돼가지고 설계들 자유자재로 하고 인간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설계를 해주면서 최종 제품을 바로 만드는 형태인데요. 거의 자율주행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 옆에 우리 한국의 수준 보시면 어딘지 보이시죠? 레벨 1 중간쯤이네요. 살짝 들어온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이 시제품 만드는데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중간재 제품 생산하는데 3D 프린터를 적극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동안 3D 프린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했던 형태는 저 두 가지 사진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1대1 맞춤형 제품에 3D 프린터가 적합하지 대량 생산은 아니야 이거였어요. 자, 나만의 의족, 사람의 다리 길이의 사이즈는 다 다를 테니까 네네네. 3D 프린터로 만들고 나만의 치아 이런 것들 3D 프린터로 만들고 사실 3D 프린터가 전 세계적으로 한 제품의 완벽한 생태계를 바꾼 제품이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몸에 부착하는 건데. 3D 프린터로 이미 만들고 있는? 예, 만드는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완전히 그 산업의 하이어라키도 바뀌고 컨셉이 바뀌어버린 인공관절. 게 인공관절도 있지만요. 보청기입니다. 귀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맞아. 이게 뚝 떨어질 수가 있지. 예. 그래서 자기 귀에 딱 맞는 사이즈로 보청기를 만들어주는 걸로 3D 프린터가 아주 활성화됐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하는 수준이고 독일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 바로 BMW가 지금 3D 프린터로 자동차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부품 몇 가지가 이 컨셉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화면입니다. 신차예요? 신차? 예, 새로운 차예요. 예. 이런 것들의 부품들을 지금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어요. 신차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든다고요? 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캐시우드가 저거 3D 프린팅 사가지고 뭐 또 아, ARK 뭐 K인가 네. 뭐 있죠. 그 난리 났다. 네. 그게 저 아, 그러네. 자,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시면요. 네. 보잉 같은 경우도 비행기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지금 3D 프린팅을 활용한 지가 3, 4년이 벌써 돼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미 완성재나 중간재를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최근 여러 국가에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거나 보호무역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3D 프린터에 대한 상용화라든가 보편적 적용을 좀 더 모색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게 이 업계 전체에 지금 화두가 돼버렸어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흐름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마 확연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위에 있는 흐름도가 지금 보시면 원료가 있고요. 원료를 약간 가공한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서 그 원료 가공한 것을 또 다른 나라에서 중간재로 만들고 그 중간재를 어떻게 조립하면 될지에 대한 설계 도면을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서 그걸 전부 취합해서 최종 또 딜리버리는 또 다른 나라가 한다는 게 지금의 글로벌 밸류체인이에요. 위에 게요. 네. 그런데 밑에 3D 프린터 프린팅 기술을 보편적으로 활용되면 자, 그런데 이제 기존 이 방식은 이 절차를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잘못하면 지금 관세 부과가 되게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3D 프린터가 만든 어떤 도면을 바탕으로 원료를 바로 어디로 보내냐면 소비 시장 인접해 있는 그 3D 프린팅을 설치해 놓고 소비 시장 바로 근처에 거기서 바로 생산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럼 중간중간 거칠 때마다 관세 부과되는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허들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들을 대거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잠깐 네. 보시면 자,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많은 곳에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이것들을 전부 취합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세계 관세기구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대거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원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1 정도 됩니다.
모든 세목 중에서요. 그러니까 아.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뭐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말고 네. 이거는 뭐 부가 대, 그 주체가 다르거든요. 관세청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정부 사이드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야, 우리 돈 쓸 거 올해도 많은데 국세청 수익이 별로래. 그러니까 세수가 안 거쳤다는 얘기죠. 네. 법인세 특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관세청이라도 나름대로 선전해야지 이 분위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관세청에서 목표 세수가 한 50조 정도 됐었는데 네. 어떻게든 우리가 50조 세수를 지켜보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계속 관세 수익이 줄어들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가 그냥 전통적인 국세청에서 과세되는 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네. 관세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에는 움직임 많고 그러면 결국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화면처럼 네. 많은 부품을 전 세계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재 가격 오르고 당연히 최종재 가격 오르면 이건 가격 경쟁력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 3D 프린터의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더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세계 관세 기구에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다음 네. 화면 보시면요. 3D 프린팅 기술이 2060년까지 이런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가 고조됐으니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시기열상 봤더니 전체 제조업의 50%가 3D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최종재를 만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최종재를? 예. 이게 그냥 시제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40년까지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경우 직접 그 소비시장 옆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무역량의 38%까지도 감소할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지금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면 지금의 무역 상태는 중간재나 최종재 교역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원료를 그냥 바로 소비시장에 갖다 주면 거기 3D 프린팅 도면을 바탕으로 거기서 생산하는 형태로 바뀔 것 같다. 저 골치 아프네. 우리나라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쥐약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다시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화하는 하나의 네. 커다란 변화 요인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조세 체계가 또 한 번 크게 바뀌기 시작하겠구나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흐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사진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공급자의 공급이 공급자,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로 이어졌는데 네. 이제는 그냥 3D 모델 공급자가 최종 프린터와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의외로 중간재 생산의 세계적인 메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이 어떻게 또 저런 회사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바뀌냐면요.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요즘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솔직히 했었어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여러 군데에서 원자재를 각각의 회사들이 조절해서 그렇죠. 중간재 만들고 최종재 만들어서 소비시장까지 딜리버리하는 게 위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 3D 프린팅 업체 전방위적으로 그냥 뿌려주고 중간재는 거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인도네시아에서 생고무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 그걸 타이어나 자동차 부품이나 다른 걸로 중간재로 만든 다음에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완성차 업체가 타이어 같은 경우도 3D 프린터 옆에다 갖다 놓고 본인들이 그냥 직접 그냥 껴다가 갖다 같이 팔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위력 이런 게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위력 이런 게 높아지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런 꽝이네? 우려가 됩니다. 우린 꽝이.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시작된 어떤 이슈고요. 네. 그래서 WCO라고 사실 우리 민간 섹터에서는 잘 못 들어본 국제 기구이실 텐데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근데 혹시 네. 예를 들면 3D 프린터라는 건 이제 기술 자체가 네. 뭔가 이렇게 적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소품종 다량 생산에는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쿵짝쿵짝쿵짝 이렇게 프레스기를 푹짝푹짝 이렇게 찍어내는 게 네. 아무리 뭐 해도 훨씬 더 속도가 더 좋을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랬었거든요. 네. 대량 생산할 때는 컨베이어벨트 만들어서 찍어내야지 그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 조세 중에서요 제일 무서운 세금이 관세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통상적으로 세금은 뭘 기준으로 과세합니까? 이익이잖아요. 네네네. 소득. 소득이죠. 네. 정확히 말하면 너 다 그 뭐 매출 올린 다음에 비용 다 제하고 너 이익 얼마나 버는 거야? 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이제 부과하잖아요. 네. 근데 관세는 그게 아닙니다. 뭐에 부과해 버려요? 물건 값. 값이에요. 매출에 부과해요. 이익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매출에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율 같은 경우는 200%, 500% 이런 경우가 통상적이에요. 소득세, 법인세에서 500%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관세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정프로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좀 전까지 말씀하신 룰이 통용됐던 게 관세가 낮았을 때예요. 그때는 컨베어 벨트 깔아서 우리가 대량 생산해서 차라리 저쪽에다가 유통비 다 부담하고 보내는 게 더 싸다 그거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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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각 중간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갑자기 거기서 일로 보내는데 관세가 200%, 300%씩 붙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그 컨베어 벨트 거기서 깔아서 저임금, 저임대의 저소득 국가에서 생산해서 보내오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3D 프린터로 만드는 게 더 싸다로 가격 경쟁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요. 바로 그런 이유들이 생기기 네. 시작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네. 보시면 WCO라고 세계 관세기구입니다. 이 세계 관세기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최근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 첫 번째, 3D 프린팅이 가져올 변화를 과연 세관이 통제할 수 있을까? 이거 통제 못한다. 관세 다 회피하는 용도일 거다. 그렇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네. 해외에서 설계된 제품을 3D 프린터 소유자가 인쇄해서, 그러니까 출력해서 이걸 거래로 사용했었을 때 네. 이걸 무형의 거래로 봐야 되는가, 유형의 거래로 봐야 되는가. 네. 그동안 무형의 거래는 관세 안 때렸거든요. 근데 유형은 때렸어요. 네네. 바로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관세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설계된 제품을 인쇄하는 것인데 네. 이게 그러면 소유자를 관리하는 적절한 정부기관이 관세청이 맞을까? 이 전반적인 지금 얘기들을 지금 다시 논의해야 된다. 네네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야, 이 3D 프린터 물론 지금은 아무리 봐도 그 뭐 현재 만드는 아주 정밀한 기계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만들 수는 없는 수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기술도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거듭하다 보면 진짜 언젠가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그 정교한 기계들이나 부분들도 충분히 다 여기가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굉장히 아주 정밀한 부품 같은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 마에스타라고 불리우는 공정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네. 그거를 잘 조합해서 만들어서 납품했고요. 그거는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측정하거나 설계 도면을 그린다고 해서 네. 함부로 똑같이 만들지 못하는 범주들이 꽤 있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그 3D 스캐너로 완벽하게 똑같게 진짜 아주 정밀하게 계측한 걸로 그냥 3D 프린터로 만들면 네. 그 기술 격차가 오히려 쉽게 극복되는 경우로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네. 예전에는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 예. 이런 데서 사와가지고 네.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 두바이나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사다가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인진 그럴 게 아니라 그 고 저기 그 고사양의 그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었던 그 엔지니어 한번 데리고 와봐. 걔한테 비슷한 도면 하나 더 그려달라고 해. 해서 도면값 쳐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네. 그 도면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냥 여기서 3D 프린터 넣고 그대로 만들어버리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방위적인 진짜 산업의 네. 펀더멘탈도 바꾸고 네. 흐름도 바꾸고 그것 때문에 세수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초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그 설계도가 됐든 아니면 잘 만든 무슨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부가가치, 그 다음에 원자재가 큰 부가가치, 나머지 중간은 아작나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원자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3D 프린터의 도면에 해당되는 그 노하우를 그릴 수 있는 디자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계 도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것들 당연히 당연히 그 기술 저 부가가치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비 시장이에요. 네네. 이제는 외국 그 회사들이 우리 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면 니네 이런 제품들은 사용 못 하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소비 시장에서 옆에 프린터 놓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 소비 시장에 우리가 뭔가 팔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더 고개를 숙이고 아 우리가 이런 거 양보할 테니까 우리 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될 그 공산이 너무 큽니다. 네네. 특히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미국이나 요즘 기조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나프타에 대한 조항들을 대거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네. 전 세계 가전회사라든가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은 전부 멕시코에 놔뒀고 네.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했잖아요. 네. 바로 거기서 싸게 생산할 수가 있고 네. 또 관세 장벽도 없다 보니까 나프타로 인해서 네.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 미국의 기조가 뭐예요? 안 돼. 나프타고 뭐고 멕시코에서도 생산하면 안 돼. 미국에서 생산해.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이거 이 기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3D 프린터까지 도입된다면 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아요. 실험 문제도 진짜 큰 고민이 각 나라들이. 네. 네. 하지만 뭐 아무리 3D 프린터가 나오더라도 정복할 수 없는 분야가 있겠죠. 바로 신선한 수산물 고래 마켓에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깔끔한 바닥. 새 신발을 신고 가도 전혀 더러워질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드넓은 주차장과 함께 마련되어 있는 고래 마켓에서 한번 맛있는 회 한 접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정욱 교수님. 네, 어떻게 3D 프린터 설명을 이 정도로 해주시면 예? 네, 가능해지죠. 자, 3D 프린터가 바꿔갈 뭐 무역 혹은 뭐 전 세계적인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뭐 영향을 일단은 미칠 것 같은데 네. 그 시점이 언제냐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좀 논의가 되면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